DC와 마블을 통틀어 가장 말발이 센 캐릭터를 뽑으라면 누구라도 주저앉고 데드풀을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They're all lame-ass teacher's pets. You know I can hear you. Wasn't talking to you. I was talking to them. 이렇게 말발로 데드풀을 이기는 것은 실로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그런데 이런 데드풀이 또 다른 데드풀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오직 머리만 남은 좀비 데드풀을 말이죠. 오늘은 데드풀과 그의 좀비 머리, 헤드풀의 여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우주에서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캡슐 안에 쑤셔 넣어지더니 난데없이 지구로 보내지는 데드풀. 일단 도착하기는 했는데 우주에서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다 보니 몸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뒤에서 나타나는 금발의 사나이 카자르. 그는 데드풀을 보고 자신은 이 야만의 땅의 수호자이니 여기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밝히라 다그치는데요. 새삼 진지한 카자르에게 데드풀은 활짝 웃어 보이며 지금부터 스릴과 재미가 넘치는 얘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6시간 전 우주, 데드풀에게 아주 큰 보수가 걸린 일을 제시하는 AIM의 부사령관 블레이크. 그에 따르면 현재 야만의 땅에서 하이드라가 대량 학살 무기로 발전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을 찾았으며 이 물질을 현재 원시인들을 고용해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물질이니 데드풀에게 몰래 빼돌려달라는 게 그의 요청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대가는 무려 20억! 뭐, 데드풀 입장에선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었죠. 이렇게 데드풀이 왜 야만의 땅에 왔는지 들은 카자르는 어쩐지 요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말하더니 사실 그를 의심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며 데드풀에게 자신을 따라오라 하는데요. 데드풀은 순순히 그의 뒤를 쫓았고 잠시 후 커다란 데드풀 동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왠지는 모르지만 원시인들은 데드풀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던 것이죠. 데드풀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말을 잇지 못했고 이런 그에게 카자르는 천천히 구경하고 있으라며 자신은 하이드라인과 뭔가 하는 녀석들을 살펴보고 오겠다 말합니다. 홀로나마 혹시 지금 내가 내려가면 황제처럼 모셔주려나? 라는 생각에 잠긴 데드풀. 그런데 이때 누군가 그의 뒤에 조심스레 접근하는데 데드풀은 누군진 모르지만 일단 본능적으로 후려쳐버립니다. 그런데 타격감이 좀 이상합니다. 바로 그가 때린 인물이 여자였기 때문. 데드풀은 이를 파악하자마자 얼른 날아가 그녀를 받쳐주죠. 이 여성의 정체는 바로 닥터 베티 스완슨. 데드풀을 고용한 AIM 소속 박사로 그와 함께 독성물질을 빼돌릴 인물입니다. 통성명을 마친 후 자기 혼자서라도 독성물질을 빼돌리려 노력해봤지만 경비가 너무 삼엄해 매번 실패했다며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베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조용히 독성물질을 빼낼 수 있을까 회의를 하던 이때 이들이 방심하고 있던 사이 순식간에 주변을 원시인들이 둘러싸 버립니다. 당연히 데드풀은 반항을 시도해봤지만 아무리 그라고 해도 이 정도 수를 상대하는 건 무리였고 결국 이들은 원시인들에게 생포돼 그들의 본진인 동굴 속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동굴에 도착하자 심히 당황하는 데드풀. 바로 그의 앞에 자기 자신, 아니 자기 자신이긴 한데 머리밖에 남지 않은 좀비 데드풀인 일명 헤드풀이 있었기 때문이죠. 알고 보니 원시인들 사이에서 신으로 추앙받고 있던 헤드풀. 밖에 커다란 데드풀 동상이 세워진 이유도 그 때문이었는데요. 여기서 헤드풀은 데드풀에게 자신은 다른 좀비 세계에서 건너온 인물이라며 다른 좀비들에게 도망치다 우연히 포탈을 타고 인간들의 세계로 넘어오게 된 존재라 밝힙니다. 그리고 그는 데드풀을 발견하자마자 생포해온 이유 역시 말해주는데요. 바로 그의 머리를 잘라낸 후 자신의 머리와 그의 몸을 합치기 위해서였죠. 헤드풀의 명령에 따라 데드풀의 머리를 잘라내려 시도하는 오크들. 하지만 이때 데드풀은 순식간에 몸을 움직여 목 대신 팔이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팔을 무기삼아 주변 모두를 패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동굴 안은 순식간에 이들의 싸움으로 난장판이 돼버립니다. 5분 후, 오크와 원시인들을 모두 처치한 데드풀. 뭐, 당연히 다음 행보는 이 괘씸한 헤드풀을 강가에 버려버리는 것. 이때 베티가 그를 말리며 사실 우리가 가져가야 할 독성 물질이라는 것이 바로 헤드풀이 지니고 있는 좀비 바이러스라고 말해줍니다. 데드풀은 이에 어휴 저 시끄러운 대가리랑 같이 다녀야 한다니 라며 골치 아파했고 헤드풀은 자기가 특별한데 뭐 어쩌겠냐는 식으로 너스레를 떤답니다. 다음날 우주에 있는 본부로 되돌아가기 위해 다시 여정을 시작한 데드풀 일당. 베티는 이곳은 공룡들이 난무하고 어디서 하이드라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을지 모르니 조심히 이동해야 한다며 데드풀에게 말하는데요.
당연히 성격 급한 데드풀이 이를 들을 리 없었고 그는 공룡들을 썰어버리며 난동을 피우며 이동한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끄럽게 군이 하이드라 요원들에게 바로 걸려버린 것. 이렇게 이들은 이번엔 하이드라 요원들에게 제압당하게 되죠. 그런데 하이드라 요원들이 헤드풀을 손에 넣었다며 조하고 있는 이때 수풀에서 카이자가 뛰쳐나옵니다. 그가 유인해온 거대 공룡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자신들의 신을 되찾자며 찾아온 원시인들 역시 갑자기 들이닥치는데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한편 데드풀은 이렇게 난장판이 된 상황을 이용해 한 손엔 기관총, 한 손엔 헤드풀을 장착한 후 순식간에 빠져나갈 길을 뚫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정도 길이 만들어지자 카이자는 지금부터는 자신이 시간을 끌 테니 얼른 빠져나가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에 데드풀은 변태 복장을 한 양반치고는 참 착하구만 이라 말하며 다음에 또 만나기를 기약하곤 서둘러 이동을 시작한답니다. 한편 베티와 데드풀의 연락이 늦어지자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 블레이크 부사령관. 그는 아무래도 데드풀과 베티가 하이드라에게 잡혀버린 것 같다며 어쩔 수 없이 베티의 GPS 신호가 있는 곳을 날려버려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자신들이 헤드풀을 손에 넣지 못할 바엔 아예 없애버리려는 것이었죠. 이런 와중 하이드라를 따돌린 데드풀 일당은 또다시 열심히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는 시끄럽게 돌아다니다 온갖 괴수들의 눈에 띄었기 때문인데요. 그 와중 베티는 서둘러 나무 위로 몸을 피한 후 데드풀에게 손을 내밉니다. 문제는 데드풀이 손은 놓치고 오직 베티의 GPS 시계만을 잡아버린 것. 결국 데드풀과 베티는 잠시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베티는 데드풀을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 헤드풀만 데리고 떠나야겠다며 냉정한 모습을 보인답니다. 이렇게 베티는 산 중턱 위로 올라가게 되고 데드풀은 공룡들을 피해 달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번쩍거리기 시작하는 베티의 GPS. 그리고 1초 후 순식간에 폭발해버리는 야만의 땅. 블레이크 사령관의 레이저포가 데드풀의 위치를 덮친 것이었죠. 멀리서 해당 폭발을 지켜보는 베티. 그녀는 데드풀에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던 선택이었다며 갈 길을 가려는데 놀랍게도 화염 속에서 건조해 죽겠으니 가습기 좀 틀라며 데드풀이 기어나옵니다. 뭐 뒤쪽이 다 타버리긴 했지만 말이죠. 어찌됐든 다시 함께 이동을 시작한 이들은 얼마 후 하이드라의 빙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한 요원이 경비를 보고 있기는 했으나 가볍게 제압하곤 비행선에 몸을 실어 블레이크 사령관이 기다리는 우주로 다시 떠난답니다. 뒤따라오는 하이드라 요원들을 비웃으며 말이죠.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해 블레이크에게 헤드풀을 전하는 데드풀. 블레이크는 그에게 너무나 수고했다며 갈아입을 옷과 편의실 방을 준비해뒀으니 이제 입금을 해주기 전까지 느긋하게 대기하고 있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데드풀은 그의 말대로 방으로 가 옷을 갈아입은 후 이제 좀 쉬어볼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그의 머릿속의 목소리가 말을 겁니다. 이대로 헤드풀을 인간들의 손에 내버려두면 결국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데드풀은 설마 멸망까지 하겠어? 몇만 명 정도 죽고 말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약 3초 후 생각을 고쳐먹고 어서 헤드풀을 되찾아 자신이 직접 처리해야겠다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는 우주선. 바로 하이드라 일당이 이들을 추격해와 공격을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데드풀은 대원들이 해당 공격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서둘러 헤드풀을 다시 훔쳐냅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졌는지 노래를 흥얼거리며 탈출용 비행선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의도치 않게 아주 어색한 상황에 처해버리죠. 온몸에 구멍이 뚫리기 전에 서둘러 베티만을 끌어낸 후 전력 질주를 해 탈출용 비행선으로 향하는 데드풀. 그리고 여기서 이미 대기 중이었던 파일럿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밀며 지구의 플로리다로 이동하라 명령하는데요. 이렇게 데드풀, 베티, 헤드풀, 그리고 불쌍한 조종사 빌은 다시 한번 지구로 향한답니다. 평화롭게 낚시를 하던 인간들을 넘어뜨리며 요란하게 지구에 다시 도착한 이들. 여기서 데드풀은 혹시 주변에 차원이동 포탈을 본 적 없냐 물었고 헤드풀은 배고파 죽겠으니 먹을 만한 발가락 좀 나눠달라 하는데요. 뭐 당연히 평범한 인간들에 불과했던 낚시꾼들은 기겁을 하며 도망가 버립니다. 그나마 자신들을 도와줄 만한 인간들이 도망쳐버렸으니 늪지를 파헤치며 무작정 포탈을 찾아 나서는 데드풀 일당. 문제는 이들을 처치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무리가 있었다는 점.
바로 농락당했던 것에 화가 나 이를 갈고 있던 지구의 하이드라 요원들이었죠. 하이드라 일당의 보스로 보이는 인물은 좀비 대가리는 연구를 위해 가져가야겠고 데드풀 역시 인간 실험체로 사용하면 딱이겠다며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말하는데요. 이때 그의 뒤에 정체불명의 생물체가 접근합니다. 바로 늪지에 살고 있던 맨싱. 그는 자신의 늪지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는 인간들에게 화가 나 직접 처리하러 나타난 것이었고 순식간에 하이드라 부하들과 격렬한 싸움을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맨싱과 하이드라 부하들이 난장판을 치고 있는 와중을 이용해 1대1 배틀을 시작하는 데드풀과 하이드라 대장. 뭐 결과는 데드풀이 고원 어택으로 손쉬운 승리를 취한답니다. 맨싱도 정신이 팔려있고 하이드라 대장도 처치했겠다 다시 포탈을 찾아 이동하는 이들. 그리고 잠시 후 드디어 보랏빛을 띠는 차원이동 포탈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시나마 같이 여행을 한 파일럿 빌과 베티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데드풀과 헤드풀. 그리고는 이젠 일을 마무리 지을 때라며 포탈 속으로 발을 들이미는데 과연 데드풀은 헤드풀을 본래 좀비 세계에 돌려놓고 지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가 데드풀과 헤드풀의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데드풀과 좀비의 콜라보레이션이라니 꽤나 흥미롭지 않나요? 이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 참고로 이들의 여정은 아직 끝난 게 아니며 이후의 스토리는 추후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이는 구독과 알림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데드풀 좀비 일당과 함께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